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왕에게 나와서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히스기야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성읍 가운데 이르는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여 병든 상처에 놓으니 낫더라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였던 옛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을 히스기야는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진심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일 중에 대부분은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
중풍 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혈루병, 정신병, 귀신병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무조건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앓고 있거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이며 거룩한 우리 근처에 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말씀으로 바로잡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를 구원하고 제사함 또한 받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질병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선포하니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도 사라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떠한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에게 있는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열두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열두 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둘씩 내보내셨을 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70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어져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의 손길을 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개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치료의 재료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에 곤고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